네, 안녕하세요. 집수리 달인이고요. 오늘은 충남대학교 정문입니다. 오늘 가는 현장은 업종 변경, 식당에서 커피숍으로 이제 업종 변경을 하는데, 기존에 이제 식당이었기 때문에 배관에 기름이 많더라고요. 제가 명절 전에 한번 왔었습니다. 왔었는데, 현장 갈 건데, 이미 현장 한번 보고 왔었어요. 보고 왔는데, 양이 어마어마하길래 그래서 다시 견적을 넣은 건데 재견적을 다시 넣은 거예요. 이제 담당자분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제 뭐 건물에서만 이제 좀 세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현장을 갔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수 배관 이제 스크린조까지 나가 중간에 직수정해서 스크린까지 나가는 데까지 다 해야겠더라고요. 이미 굳어서 나가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. 기름량도 어마어마할 것 같고 그전에 또뭐 소고기집이라고 했나? 아무튼 그렇거든요. 기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미 뭐 건물 안에서부터 배관에 기름이 자욱하더라고요. 자욱한 게 가득하죠. 그래서 견적을 다시 넣고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현장을 가는 중입니다. 장난 아니라. 이거 봐. 와. 오우, 까맣겠어.
아, 기둥이네. 아우. 아, 기둥이야, 삼등. 이게 되게 짱구나, 돼요. 이거 안 나온다고? 골 때리네. 이거 안 나오네. 많이 들어갔는데? 아직 포인트가, 아직 포인트가 안 나왔다, 포인트가. 오랫동안 운영을 안 해가지고. 아, 빠진다. 아, 빠진다.
아, 힘들어. 오, 400바. 와, 살 빠져, 씨. 어, 좀 쉬어야겠다. 오, 진짜. 아우. 어, 다 나왔다, 나왔다. 나왔다. 아, 그래. 안 나올 수가 없지. 그 일로 나와야 돼. 터도 나와줘야지. 소리 들린다.
구경 안 주니까 참 거 봐.
매뉴얼에서 스크린조까지 배관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깨끗해졌네. 아까는 엄청 여기 기름이 엄청 많았었는데. 세척 다 됐다. 아까 여기 기름 가득했었는데. 조금 남아있고.
아, 오늘 작업은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제가 생각하건데 아마 타 업체에서 예전에 고깃집을 운영했을 때 타 업체에서 못해도 고스톱 한두 번 했을 현장이에요.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. 다 하고 나서 내 시경을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오늘 작업한 거는 이제 여기 이제 업종 변경입니다. 업종 변경을 해가지고 고깃집에서 이제 커피숍으로 업종 변경을 하는데 관이 저 내부에서부터 중간 매놀 주차장을 통해서 스크린 쪽까지 나가는 이렇게 쭉 내려와요. 와서 쭉 꺾어 가는데 저기까지 그냥 꽉 막혀 있습니다. 꽉 막혀 있어가지고 완전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동안 이제 고깃집이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름 안에도 다 굳어 있었겠죠. 고깃집 운영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고압수착을 한두 번 했을 거예요. 안 할 수가 없어요. 제가 내시경과 이제 갈로탐지를 해보니까 문제는 저기부터 잘 다 와요. 저기 매너에서 다운돼서 오다가 여기 꺾이는 지점, 여기 엘보, 여기가 집안이 침하됐잖아요. 예, 여기서 꺾여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가 완전히 배관이 주저앉아가지고 전혀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래 걸렸던 거예요. 그래서 저기서부터 아주 꽉 막혀 있었어요.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아예 그냥 소시지처럼 딱딱하게 그냥 기름이 여기부터. 그래서 여기부터 계속 끌고 나가느라고 오전 내내 고생을 했고, 건물 내부도 마찬가지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. 다 끄집어내서 지금 다 세척이 됐는데 다행히도 이제 커피숍으로 운영하니까 그렇지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고깃집 운영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배관공사 다시 해야 되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배관이 작아요. 75mm 배관이에요. 75mm 나가는 게 75mm 배관이에요. 100mm도 아니고 그래서 내시경되면 엘보도 잘 안 꺾여. 배관이 작습니다. 75mm를 시공해놨어요. 이해할 수가 없네. 그쵸. 매놀도 작고 그러니까 여기는 식당을 운영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그 전에 식당 운영했었을 때 길이 많이 막힌 것 같고 오늘은 거의 400바로만 작업을 했고요. 오늘 하루 종일 땡기느라고 팔에 욱신욱신 거립니다. 그리고 제가 웬만해서 기름을 많이 안 씁니다.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스피드미터가 있기 때문에 와 제가 기름도 한 통을 다 썼어요 오늘. 와 이런 적 거의 오늘 하루 종일 작업했기 때문에 지금 아침 9시 넘어서 들어와가지고 지금 오후 3시 반입니다. 점심도 못 먹고 다 뒷정리하느라고 좀 오래 걸렸고 지금 세척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내시경도 막 엉망진창이네요. 네. 날씨가 그나마 좀 포근해가지고 네, 다행입니다. 오늘 작업은 끝입니다. 그냥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예전 같았으면은 이렇게 힘들게 또 일해도 다음 현장 또 들어오면 또 가고 했었어요.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. 딱 그날 할당만 딱 합니다. 할당만. 예. 그날 딱 할당만 내 목표가 원하는 바만 딱 이루고 나면 오늘 솔직히 오늘 이거 하루 작업이 뭐 견적이 뭐 다른 데 고압수척 뭐 두 군데 이상 갈 수 있는 견적을 넣어서 한 거기 때문에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예. 여유롭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허기집니다. 오늘도 또 점심을 늦게 먹을 것 같습니다. 점심이 아니죠. 점심 겸 저녁이니까 지금 오후 3시 반이에요.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